안녕하세요. 힐링스팟 남편입니다. 올해 12월 30일입니다. 저는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평창에 있는 600마지기로 가보려고 합니다. 많이 떨리고 겁나는데 조심히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보시죠. 도착 예정 시간 7시 52분이고요. 현재부터 한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. Go, go, go. 7시 52분 현재 경기도 광주 지나고 있고 목적지까지는 134km, 한 40km에서 50km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. 점점 차들이 뜸해지고 네, 속도를 막 내고 있네요. 1시간 25분 정도 달려왔고 73km 달려왔습니다. 양평 도착해서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. 아이고. 네, 8시 50분이고요 거리는 108km 왔고 남은 거리는 한 67km 남았네요. 같이 화이팅. 2시간 반째입니다. 평창 조금 통과했고요. 네, 이제 홀이 멀지 않았습니다. 아까 샛길 들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어휴. 지금 500m 남겨두고 막혀있어요. 길이 야영금지라고. 그리고 차는 저기 앞에 한 대에 있는데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. 네, 진짜 무섭네요.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. 해뜰 때까지 눈 추달 수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. 진짜 무섭네요. 바람 부는 게 무섭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고 여기 올라오는데 한 10km를 꼬불꼬불 그 좁은 길로 올라왔거든. 그래서 정상 500m 남겨두고 와. 어떻게 해? 주차장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주차장으로 가는 500m 길을 막아놨어. 어디서 자야 돼? 지금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뭐 옆에 조그만 뭐 민가가 하나 있더라고. 민가에 차가 박혀져 있는데 여기 옆에 좀 빌붙어 있어 볼까 싶어. 그래? 아, 여기 내려갈 수가 없어. 너무 무서워. 너무 꼬불꼬불해가지고. 어떡해. 살려주세요. 어떡해. 고생이야. 집 나가서 고생이야. 영원아 보고 싶어. 그러니까. 뭐 하는 게 거기서. 잘 버텨 가볼게. 그래. 춥지 않게 잘
공장에서 자고. 안녕. 휴식하는 줄 알았게. 자기 전에 전화 한번 줘. 오케이. 알았어. 어. 오케이. 그래도 앞차가 있어서 좀 의지가 돼요.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 유튜브나 봐야겠다. 너무 무섭다. 아, 내려갈까? 와, 바깥 나왔는데, 아. 정말 춥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. 아, 거울은 정말 아름다운데. 물론 안 보이시겠지만. 이걸 찍고 있을 때. 아, 손 너무 시려워요. 아니야. 뭐 하고 있어? 밖에 한번 나갔다 왔어. 사진. 아, 그래? 사진을 아, 찍었는데. 아, 너무 추워. 너무 추워? 아, 나 이제 자려고. 자려고? 응, 그냥 자려가지고. 오빠 외로운데. 어떡해. 힘을 줘야지, 용기와. 이겨낼 수 있도록. 빨리 자, 아빠. 뭐 하고 있냐. 잠이 올 것 같진 않아. 어, 날씨 미쳤어. 잠이 안 올 것 같아? 어. 어, 너무 추워. 너무 추워? 어, 침낭에 빨리 들어와. 어, 아, 핵취야. 배고파. 아, 저 어떡하니. 걱정이다, 걱정이야. 감기 걸리면 안 돼. 알았어. 있지? 잘 자. 내일 봐. 잘 자, 아빠도. 어. 주얼 보세요. 잠이 안 옵니다.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.
그냥 따뜻한 집 안에서 잘 거야. 아, 너무 추워요. 아, 지금 2시 25분. 아,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옵니다. 코가, 얼굴이 또 시려워요. 빨리 이 밤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떠나고 말았습니다. 종이차가 다시 왔습니다. 반갑네요. 아, 지금 한 4시 좀 지났는데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시간 가져왔다. 좀 버티자. 2시간이면 해볼 수 있다. 2시간이면 해볼 수 있다. 이제 뜰려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. 칠흑 같은 어둠은 지나갔고요. 이제 밖에서도 사물의 식별이 가능합니다. 아,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. 해가 뜨고 있어요. 시야를 확인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정도여서, 와, 이건 대단하네. 아,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. 아, 저는 장관이 아닐 수 없네요. 대구성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와. 감격스럽습니다. 밤새도록 달려왔다. 밤 꼴딱 새고. 너무 멋있네. 라이징 선.
보이시죠? 와,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